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정부가 오늘 점검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석유 가스 수급이나 수출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산업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제 석유 가격 상승세는 주시하고 있습니다. 공격 당일인 지난 1일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 대비 2.6% 상승한 배럴당 $73.5를 지난 2일에는 0.5% 오른 $73.9를 기록하는 등 최근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.